10월 19일 화요일, 지금은 밤 10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사실 조금 피곤하긴 합니다. 눈도 좀 따갑고. 그렇지만은 제 나름대로 할 일은 해야 되겠죠. 대선을 앞두고 뭐 언제나 안 그랬겠습니까마는 선거를 앞두고는 이제 시끄럽고, 특히나 지난번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는 산통이 심했죠. 심했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나라 망한다. 물론 반대쪽에서는 또 새 세상이 온다. 우리 한명숙 씨가 말했듯이, 또 일부 사람들은 아주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다. 희망과 기대에 부풀고, 우리 아버지 세대 같은 분들은 야, 이거 나라 절단 났다, 뭐 이렇게 하면서, 글쎄요, 지금 아마 대선 때문에 많이 이슈가 덮여서 그렇지, 지금 지방 뿌리에서부터, 또 특히나 교육 현장에서, 뭐 매번 그래 왔습니다만 특히나 더 노골적이고 구체적이고 제도화된 좌경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5년 동안 이렇게 나라가 삐걱삐걱 굴러온 것은 야당이 잘 해서가 아니라, 야, 정말 나라 하나 잘 만들었대, 이런 생각이 들어요. 70년 동안, 물론 그 세월 속에서 우리 선배 세대들이 피와 땀을 흘려놨는 그런 각고의 노력이 있습니다만은, 체제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잘 만들어놨다. 정말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제 희대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점재명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일단은 제외해놓고, 윤석열 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도 또 영상을 남기겠습니다. 한 두세 차례 남긴 것 같아요. 윤석열 씨를 이야기할 때는 제가 꼭 여기서 우리 마을 뒷산은 아니고 옆산입니다. 제가 자주 찾는 곳인데, 거기 올라가면은 봉우리 이름을 애기봉이라고 하기도 하고 옥녀봉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수도산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어느 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거기 표지석에는 옥녀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씨가 그야말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나라를 완전히 콩타잡기에 넣어가지고 털어버렸잖아요. 털어버렸는데, 무슨 박근혜를 어떻게 했다, 누구를 어떻게 했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가장 그 치를 떨면서 증오했던 게, 아, 정말 좌익 진영에서도 늘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대한민국에 검찰 개혁이 필요한 거구나 하는 걸그 사람들과 속내는 다르지만 저도 그런 걸 느꼈고, 법치라는 게 이렇게 무섭게도 변질될 수 있구나 하는 걸 그때 제가 느꼈었거든요. 물론 그 앞서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아주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씨가 그러면서 사뭇 반문 이 구도에 있는 것처럼, 우리 태권도로 치자면 약속 대련을 하는 것 같은 이제 시츄에이션을 잡고 추미애 씨하고 이 싸우는 듯한 이 모양새를 취하면서, 추미애 씨가 계속해서 윤석열에 대한 몸값을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저거는 추미애가 발기시킨 물풍선이다, 제가 그런 표현을 늘 써왔는데, 그래서 윤석열 씨 이야기할 때는 제가 꼭그 산에 가서 옥녀봉이라고 하는 그 표지석 앞에서 영상을 남기고 했었는데, 그때는 날씨가 아주 더워가지고 가면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낮에 누가 그 더위에
나 같은 또라이 아니고서는 올라가겠습니까? 한두 사람 정도 보기는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비교적 좀 편안하게 영상을 찍었었는데, 지금은 가면은 날씨가 가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고 특히나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 앞에서 제가 어지간한 정말 윤석열 같은 두꺼운 얼굴 두께를 안 가졌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영상 남기기 참 어려워. 윤석열 씨를 요즘 참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거, 전 뭐 다 싫어하는 음식 없이 다 좋아하는데 편육을 또 좋아해요. 제 편육을. 아, 윤석열 씨의 그 정말 그 두껍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두꺼운 편육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던데. 제가요, 과문해서 그런지 얼마 전에 왜 그 실명을 말하기 조금 그렇고요. 괜히 또 나중에 어떤 이 힘을 모을 때 좀 제가 괜히 또 그게 불순이 될까 싶어가지고 말하기 그런데 무슨 무슨 아재라는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윤석열 지지한다고 막 따라다니고 막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며칠 전에 그거 봤거든요. 이 사람들은 요즘 뭐 하지? 이 사람들은 요즘 뭐 하지? 이 사람들은 요즘 뭐 하지? 이렇게 한번 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쭉 봤는데 제가 조금 충격받았습니다. 조금은 아니고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 아,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그 사람도 보험을 들려고 하는 건지. 윤석열은 지금 든든한 보험 가입 중이거든요. 지금 아무래도 근데 과정이 여의치 않은 것 같긴 한데 제가 저기에 사법 반역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년 동안 대한민국의 이 사법 체계를 벌집 쑤셔 놓듯이 만들어 왔던 그런 어떤 흔적들을 나름대로 모아놓은 파일이 따로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냥 손에 집히는 거 하나만 좀 꺼냈습니다. 윤석열 관련된 거. 한국경제신문 2017년 10월 21일입니다. 예, 제가 오려놨던 거예요. 제목이 적폐니까 구속해야. 코테이션을 따놨습니다. 그리고 영장 남발 거침없는 윤석열 호. 그 밑에다가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라고 관로 쳐져 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구속영장 청구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장 청구 시기 8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피청구인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주요 혐의 쭉 되어 있고요. 재판부 판단 기각 구속 기각 구속 기각 구속 기각 구속 기각 뭐 쭉 내려오는데 지금은 더욱더 진행되어 가지고 무혐의도 많이 나오고 무죄도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창 이제 인간 사냥 중이었거든요. 콩타작 중이었는데 이때 이재수 장군의 이름이 아직까지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진행 중이었던 타작 기간이었습니다. 콩타작 기간. 8월 1일 윤모 카이 전 본부장, 8월 9일 황모 카이 협력업체 대표, 9월 4일 이모 카이, 9월 5일 노모 국정원장 전 실장, 9월 6일, 9월 11일, 9월 14일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가지고 10월 18일 추모 전 국정원 국장 불법 정치 개입 뭐 이렇게 돼서 기각되었던 겁니다. 그 위에는 또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 또 기각되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잠깐 동안의 흔적이에요. 잠깐 동안의 흔적만 갖고도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제가 나름의 생각하건대 보수 진영에서 윤석열 씨를 지지하는 것은 뭐 문재인에 대한 증오심을 윤석열에게 칼을 다시 쥐어줄게 손잡이로 네가 휘둘렀던 그 거칠고 잘 드는 칼 이제는 반대쪽으로도 좀 휘둘러줘 그게 네한테도 좋지 않겠어? 우리 그렇게 반대로 한번 또 희망을 걸어볼게 라는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칭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 중도라고 하는 진영에서는 아이고 마 문재인 치아 살아보니까 덧정없다 시끄럽겠다 또는 저기도 마 싹쓸이 해버려라 우리한테는 사화가
딱 어울려. 예. 우리 DNA에 딱 맞아. 이렇게 하는 그런 층들이 합쳐져 가지고 윤석열 씨를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윤석열 씨가 내 좋아하는 누군가를 집어넣었다, 내 좋아하는 누군가를 처단했다, 이렇게 해서 분노할 리가 있겠습니까? 제 성격상. 제 성격상이라고 하니까 저를 되게 거창하게 포장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게 일단은 없습니다만은, 윤석열 씨가 그때 당시에 했던 콩타작 이력을 보여드리고, 보수 정당의 경선이라고 표현하기가 저는 조금 싫고요. 그냥 야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수의 가치를 구현하는 정당은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준표 씨를 저는 지지를 하거든요. 홍준표 씨도 뭐 제가 제 입에 입맛에 맞다고 뭐 대단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제 입맛에, 제 만족도에서는 홍준표 씨가 한 7할 정도의 만족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홍준표 씨를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선을 걱정하는 게, 당장 우리가 선진국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쪽 저쪽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 누가 이렇게 몸이 달아 있겠습니까? 진짜 나라 말아먹는 선거가 될 판이기 때문에 저 같은 딸깍바리까지도 이렇게 정치 이야기를 좀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거고, 마침 그 옆에 청년복지 질주하는 성남시, 청년 배당 직업 이어서 내년 청소년 배당도 추진한다. 이재명 성남시장 기사가 또 나와 있습니다. 예,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 예, 야권의 경선은 기억력 싸움이다. 기억 좀 하자. 예, 유권자들이요. 예, 영상 이후에, 윤석열 씨 영상 이후에 이재명 씨 영상도 한번 만들어 놔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